안녕 짱구들. 자, 이번 시간에 예제 2번부터 하도록 하자. 자, 볼게. 자, 곡성 예예 접하고 뭐 곡성 몰라 있나봐. Y는 X의 수직이래. Y는 X의 수직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겠지. 기울기를 가르쳐줬네. 예, 접한대. 예, 접하면서 몰라. 항상 쌤이 뭐라 했어? T, FT로 놓는다 했지? 얘는 Y는 FX라 놓을게. 얘를 Y는 FX라 놓고 T, FT로 놓고 그 다음에 F'T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가르쳐준 거야. F'T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그럼 F'T를 구하자고. 알겠니? 자, FT가 저거지? FX가 자, FX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야. F'X는 2x 마이너스 3이고 f't는 2t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이래. 그러면 2t는 2지? t는 1이 되겠어. 아하, 얘가 1콤마 f1은 뭐냐? f1은 0이네? 1콤마 0을 지나고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끝났네.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겠네. 간단하지? 자,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라는 표현이 뭔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복제 y는 3x에 평해야 돼. 아, 그럼 기울기가 3이래. 그치? 그럼 뭔가 있겠지? 자, 요 접한대. 쌤 항상 뭐라도 했니? 콤마 FT 됐지? 자,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9X래. 자, 그럼 Y는 얘 평행해야 돼. 기울기가 3이래. F'T가 3이래. 얘 됐지? 자, 그럼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9고 f't는 3t 제곱 마이너스 9가 3이래. 자, 됐니? 그러면 3t 제곱은 12, t 제곱은 4가 되네. 그럼 t는 한 놈은 2, 한 놈은 마이너스 2구나. 됐지? 어쨌든 y는 3에 그치? 2일 때는 자, 얘가 2콤마 2일 때는 8 마이너스 18이니 마이너스 10. 그 다음 또 한 놈은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8 플러스 18이니까 10이 되겠네. 두 개 나오겠네. y는 3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 하나 하고 y는 3, x 플러스 2, 플러스 10. 이해 됐지? 지나는 점, 기울기. 자, 됐니? 그럼 y는 3x, 마이너스 16이네. y는 3x, 마이너스 16. 그 다음 얘는 y는 3x, 플러스 16. 이렇게 되겠다. 뭐 어렵진 않지? 3x 플러스 16하고 3x 마이너스 16. 그냥 이거야. 뭐 더도 덜도 없어. 쉽지? 그러니까 모든 게 접점을 두고 푸는 문제야. 무조건 있든 없든 접점을 t, ft로 둔다가 핵심인 거야. 그 다음 기울기가 주어졌다. f't가 주어진 거야. 알겠지? 자, 지금 우리 이거 했지? 그 다음에 숫자 바꾸기야. 자, 얘 평행하다. 기울기 쌤 가르쳐줬니? 마이너스 2. 안 그럼 넘기면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2지? 아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걸 가르쳐줬어. 접선의 방정식. 됐니? 자, 뭐 계속 쌤 일부러 그냥 그리는 거야.
fg,ft. 자, fx를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이걸 둘게. f'x 구해놓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됐지? 그러면 f't가 마이너스 2t 플러스 4가 얼마래? 마이너스 2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래. 그러면 2t는 6, t는 3이구나. 그래서 얘는 3, 3을 넣으면 마이너스 9 더하기 12, 3 더하기 2는 5지? 3, 5. 그래서 기울기는 y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3 플러스 5 이렇게 되나? 기울기 마이너스 2 지나는 점 3, 5. 3 넣으면 마이너스 9 더하기 12 더하기 2니까 5 되지?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1이 되겠다. 알겠지? 뭐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에 그냥 이런 식으로 풀면 돼, 얘들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 뭐 그냥 있겠지. 얘 접한대. 접한대. 근데 얘 수직이래. 얘 기울기 얼마니? 알겠지? 3분의 1. 안 그러면 3y는 x니까 y는 3분의 1을 해도 돼. 3분의 1이다. 기울기 3분의 1. 얘가 기울기가 3분의 1인데 여기에 수직이니까 접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지. 기울기 마이너스 역수 곱하면 마이너스 1. 됐지? 얘 t, ft로 두고 항상 셈은 일관되게 할 거야. 그 다음 fx를 x 세제곱 마이너스 3 x 제곱 플러스 2로 놓고 어차피 f'x 구해야지. 3x 제곱 마이너스 6x 됐니? 자, 그럼 f't가 3t 제곱 마이너스 6t가 얼마? 마이너스 3. 그러면 3t의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3은 0이지? 그러면 3에 t 마이너스 1의 제곱인가? 3t의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3. 먼저 t는 1이네. t는 1. 그럼 얘는 1, 1을 넣으면 0이네. 됐지? 그러면 y는 기울기 마이너스 3 지나는 점 1, 0.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다. 됐지? 아, 접선의 방정식 지금 아주 쉬운 파트를 하고 있는 거야. 표현 바꾸기. 자, 얘와 얘가 접하도록 하는 모든 상수 a의 값을 한번 접하도록 하는. 자, 볼게. 그러면 얘가 중요한 거지. 그러면 얘가 뭔가 있겠지. 접하는 거. t, ft 우리는 접한대잖아. 근데 얘가 y는 3x 플러스 a 되잖아. 그지? 그러면 f't가 3이 되잖아. 됐지? 그러면 y는, 자, 우리 fx가 x 세제곱 플러스 5니까 f'x는 3x 제곱이고 f't는 3t 제곱인데 얘 얼마? 3이 된대. 그럼 t는 불마 1이지? 아하, 그래서 1, 3 플러스 a 마이너스 1, 뭐 마이너스 3 플러스 a 이렇게 되네. 자, 됐지? 그러면 자, y는 자, 접선의 길이가 3이야. 3 x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a
됐니? 자, 됐지? 그 다음에 y는 3 x 플러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a.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 해봤자 똑같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접하도록 하는, 그지? f 프라임 t가 그러면은 지금 1 콤마 마이너스 1이지. 얘가 요 위에도 있어야 되겠지? 요 위에도 있어야 되겠지. 이걸로 푸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하면 저렇게 똥 나오지? 자, 여기서 이제 구하는 거죠. 이 점 위에도 있고 이 곡선 위에도 있으니까 1을 넣어보자 얘들아. 6이네. 1, 6이니까 a는 3. 마이너스 1 넣어볼까? 마이너스 1 넣어보니까 4네. 얘가 4. a는 7. a는 3하고 7인데 두 개 합하면 10. 알겠지? 요 위에 점이 요 위에도 놓여있고 요 위에도 놓여있으니까 그걸로 푸는 거지. 이건 당연히 승립하는 거지. 이걸 승립하는 거고.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자, 이 접점이 저 위에도 놓여있다 그 뜻이지. 알겠지? 그러니까 쭉쭉쭉 구해놔놓고 그 중에서 뭘 선택할 건가만 생각하면 돼. 자, 얘 위에 어떤 점에서도 y는 x에 수직인 접선을 걸 수 없다. y는 x에 수직인 거는 이거 아닌가? 길기가 마이너스 1, 그지? 1인 접선이지. y는 x가 길기 1이니까 여기에 수직인 건 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을 걸 수 없다. 그러니까 잘 봐. 막 이렇게 있는데 t, ft가 있어, 얘들아. 얘는, 자, y는 fx고, t, ft가 있어.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을 끌 수가 없대. 즉, 뭐냐? f't가 마이너스 1인 게, f't가 마이너스 1인 근이 없는 거지. 정말 이해가 아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을 그을 수 없다라는 거는 F'T가 마이너스 1인 근이 없는 거지. 이해 됐니? 자, 그럼 볼게. 쟤는 Fx는 X3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3이고 F'X는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잖아. 그지? 자, 그렇게 되면 자, f't, f't는 3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k가 마이너스 1인 근이 없는 거지. 됐니? 자, 그럼 넘기면 3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k 플러스 이런 0에 실근이 없으니까 판별식 t를 쓰면 될까? b'의 제곱 4 마이너스 3 k 플러스 1이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되겠지. 근이 없으니까 실근이.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B'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3K 넘어가면 3K는 크대잖아. 마이너스 3K 넘어가면 4 마이너스 3보다 1이지. K는 3분의 1보다 크다. 어렵지 않지? y는 x의 수직인 접선 걸 수 없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t, ft로 했을 때 f't는 마이너스 1을 만족하는 근이 없다. f't는 마이너스 1, 실근이 없다. 이해됐지? 특별한 거 아니고. 자, 어쨌든 뭐 접선의 방정식은 그냥 기본만 충실하면 다 풀 수 있어. 알겠지? 또 다음 문제로 올게.